섬이다, 섬. 섬이요? 야, 뭐야, 저거. 어, 저 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실리콘. 실리콘이요? 어. 네, 완전 이거 깨져가지고 떼빵에 넣은 거잖아. 아, 밀어, 밀어놨, 밀어놨잖아, 이 실리콘을. 아. 그리고 봐봐. 조직벽 다 작살났지? 네. 그러니까 다 보강 작업해야 돼. 샤시하지. 이거 봐, 완전히. 허당이지? 네, 허당이. 바로 가져오겠는데요? 그럼 이거 봐봐 시멘트가 부족하니까 아... 이게 H아파트랑 뭐가 다르냐? 그러게요 흙이자 흙 그냥 아 진짜 이거 봐 이러니까 부실한 거지 야 이거 어떻게 떨어진 거야? 여기는 다 박혀있냐 피스? 피스는 박혀있는데 석고 피스가 안 박혀있네요 왜 안 박혀있지? 이거 해놓으신 거에 떨어져서? 아니 떨어져서 했는데 또 떨어지고 아유 당연히 떨어지죠 어... 석고 피스가 없어? 네 석고 피스가 없어요 석고 피스를 왜 안 했지? 거기서 자는데 불안해 막
나 저 봐봐. 저 손이 캡이 안 씌워져 있어. 대박. 헐. 와. 그러니까 차단계 떨어지지. 이거 이게 잘 안 보이냐? 초점이 안 맞는데. 대박 씨. 까진 거예요? 아니 캡이 빠졌어. 와. 그게 무슨 손이에요? 콘센트인데. 헐. 근데 내려가요? 와 진짜 위험하게 해놨다. 아 진짜 어떻게 공사하는 거야? 접지도 빼놨어 다. 어머. 이 상태가 돼 있었어. 헉. 쇼트 나온 흔적도 있네. 피스자 피스자 하는데. 아 진짜 위험하게 해놨다 씨. 이거보셔는 놓칠 수 없다. 편의자동차 이후 보증 연장 상품이 딱이네요. 연장 기간과 주행 거리는 내 맘대로. 보증 연장 상품 할인까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팀장님 아직도 메일로 피드백 주고 받으세요? 산이 이메일 인트라는 이제 그만. 도봉산역에서 이러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작성 예스폼, 문서 공유 예스폼, 회사 서식 예스폼, 과장님도 예스폼, 부장님도 예스폼.
경리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경리 위한 트로그 시작하자. 자, 음악이 있는 새로운 도시 황정민의 뮤직쇼야. 30년 된 스킨도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겉판은 MDF를 가공해서 만들었고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중간에 스티로폴로 마감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 경첩 부분, 다른 부분은 이렇게 각재로 마감을 쳐놨습니다. 왼손잡이였어요. 거봐요. 이렇게 노래도 있는데 왼손잡이인 분들 많죠? 또 양손잡이인 분들도 많고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축구에서도 양발잡이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고 나머지는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이거네, 그죠? 박지현 씨, 그쪽에서 달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박지현 씨, 예, 저는 해야 돼요. 그게 예의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제가 개그맨 할 때 제 돈을 300만 원 빌려간 선배가 한 두 분 있어요. 연락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저랑 친한 제 동기 누구한테도 물어봤더니 자기 보시면 이렇게 뚫려 있죠. 네. 뻥 뚫려 있잖아요. 그 이 육안으로는 보기 힘들어요. 그 여기 뻥 뚫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싱크대 물을 쓰면 쭉 내려가죠. 그러면 당연히 요 관에서는 당연히 올라오죠. 냄새가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기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벌써 잘못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습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물을 쓰면 여기서 증발을 하죠. 따뜻한 온수가. 찬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습기가 이 수도 쪽으로. 그죠? 그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벌레가 왜 나오겠어요? 다 어딘가 통로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미줄이 여기서부터 가는 제가 희한한 게 거미줄을 보기가 힘든데 집 안에서.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지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부근으로 정체고요. 이후로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반대 일산방면 서강대교 진안지점 2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원효대교부터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쪽 다이브의 러브 다이브 듣고 왔습니다. 러브 다이브. 예, 그래요. 아. 드시면서 에너지 충전하시고요. 저희 가요광장도 에너지 충전의 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예진님, 독립해서 친구랑 자취하고 있어요. 원래는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었는데 이상하게 자취하고 있으니 자꾸 배고픈 것 같고 엄마 밥이 그리운 거 있죠? 근데 엄마가 반찬 싸다 주... 오케이, 여기다가 실리콘으로 싸서.
어뚜. 불난다 뭐라고 해. 너무 좋지. 물 가져, 물 불. 제발 물. 자, PPC 100원에 지금 테프론을 20번 감은 밸브를 연결을 했고요. 자, 물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새는 거 보이죠? 자, 자,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칙칙칙칙 세죠? 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지금 작업 시간은 딱 1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1분 정도밖에 안 걸렸고, 이제 바로 물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을 틀었어요. 자, 보시면 아직 안 새고 있습니다. 보셨죠? 안 새고 있죠? 자, 혹시나 모르니까 물을 한번 틀어 볼게요. 자, 물이 나오죠? 자, 지금 수압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물이 한 방울도 안 새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확대해 볼게요. 요거 아니고 요거요? 어, 이게 사이즈 크네, 그는? 뭐야, 이거? 근데 안이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아휴, 진짜. 야, 이 대박이다. 아니, 완전 공중에 떠있네? 아, 참, 기본을 어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배관이, 어? 네. 이게 40mm 거 같은데. 네. 지금 원래는 정석대라면 이 배관이 배관 늘려야 돼. 그죠. 배관 늘려가지고 이거 맞춰 써야 되거든. 네. 지금 저거 여기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면 이렇게 똑같이 떠버려. 그래. 어. 아. 그 배관 삽입을 해야 돼, 원칙은. 네.